아, 예. 아까 전에 그빈 유틸스를 구현 이제 오토바이들 하는 과정에서 빈 유틸스가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 유틸스를 보시면은 정적 메소드들, 자바 빈을 위한 정적 메소드들, 이제 자바 빈을 위한 그다음에 빈 인스턴스화를 위한 매빈 프로퍼티들을 복사하기 위한 이제 정적 편리한 정적 메소드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주로 사용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스턴스를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클래스 인스턴스. 그다음에 콘스트럭터 생성자가 있을 때는 콘스트럭터 유인스턴스 아규먼트랑 같이. 그다음에 이게 주어진 타입이 값으로부터의 이제 if the given type 주어진 타입이 이제 할당 가능한지 주어진 값으로부터 할당 가 주어진 타입이 할당 가능한지 뭐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예,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이제 인스턴스 이제 스태틱 불린 프리미티브 널릴 경우에 타입이 이제 불린이라던가 인스턴스 이제 뭐 이런 건지를 알아봅니다. 예. 타입이랑 밸류를 이제 가지고서 어사인업을 할당 가능한지 알아보는 거고요. 단순히 심플 프로퍼티 그러니까 스트링인지 단순히 뭐 그런 것들인지 프리미티브인지 클래스인지 뭐 이제 알아보는 걸 같아요. 프리미티브 어레이인지 그다음에 프리미티브 래퍼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래퍼 클래스들 있죠? 프리미티브형을 감싸는 것들인지 그다음에 카피 프로퍼티스는 소스와 타겟을 받아서 이제 소스 프로퍼티 밸류스 주어진 빈에서부터 이제 타겟 빈까지 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어진 이그노 프로퍼티들은 무시를 하게 되죠. ignores list는 ignore properties가 널이 아닌 경우에 이제 여기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소스랑 이제 타겟을 가지고서 property descriptor 이제 소스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네임을 가지고서 get property 해서 뭐였어? 타겟은 쓸수 있고 타겟이 이제 그다음에 이거가 ignore 프로퍼티에 널이고 ignore 리스트가 콘템스 네임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쓸 수, 읽고 쓸수 있고 타겟을 읽고 쓸수 있고 이제 ignore 프로퍼티가 널이 ignore 프로퍼티가 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values 이 밸류스는 어디냐면은 예 멀티블 뮤티어블 프로퍼티 밸류스를 생성을 해서 여기다가 값을 설정을 한 다음에 소스에서 이제 네임을 가지고서 설정한 다음에 타겟에다가 써주는 거죠. 자, 빈 래퍼 인플을 여기서 이제 또 넣죠. 빈 래퍼 인플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빈 래퍼 인플 자, 어이쿠야, 이것도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자, 빈 래퍼 인플은 ORG 스프링워크 빈스에서 빈 래퍼 인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빈 래퍼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선은 잠깐 보실까요, 이것도? 900라인 정도 되네요. 조금 큰데, 뭐, 보면은 대충 다알것 같아요. 그냥, 알겠죠. 이거 잠깐 보고 올게요. 일단 복사 붙여넣기부터 얘는 하겠습니다. 얘는, 이런 유틸성 중요하게 한것 같은데, 일단은 복부부터 하고, 한번 읽어보는 것 정도로 할게요. 예. 자, 어디 보자. 어이쿠야.
자, 로그야. 로그는 가라. 자, 그다음에 디폴트 에디터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에디터. 아, 이것들. 디폴트 에디터에다가 파일, 로케일, 이제 프로퍼티, 스트링, URL 해서 이런 에디터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에디터들을 자, 우선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자, 그러면은 잠깐 누가 왔다 왔습니다. 빈 래퍼 인풀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구현체인데 빈 래퍼를 위한 구현체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용을 위해서 뭐 충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좀 충분해야 된다. 뭐 보자. 넉넉해야 된다. 뭐 조카다. 기본적 사용으로 조카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자, 캐시스 사용 인터페이스 기본적.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한 result for efficient 캐시 인 성찰? 인트로스펙션을 정확하게 내성?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캐시 효율성을 위해서 뭐 캐시를 할수 있다? 네,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그다음에 registers all default property editors 자동으로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프로퍼티 에디터를 등록을 한다. 이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빈스의 프로퍼티 에디터 패키지에 있다. Application can either use standard 기본적인 프로퍼티 에디터 매니저를 사용해서 커스텀 에디터를 등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빈 레퍼 인스턴스 before 빈 인스턴스 레퍼 인풀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전에 커스텀 에디터를 등록할 수가 있고, 또한 인스턴스의 레지스터 커스텀 에디터를 메소드를 호출해서 특정 인스턴스를 위한 에디터를 등록할 수가 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빈 래퍼 인풀은 리스트나 어레이 값들 그에 생각하는 배열로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필요하다면은 이 정도만 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름을 불러서 안 되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빈 래퍼 인풀 우리의 빈 래퍼 인풀은 이렇게 깨져요. 뭐가? 자, 여기서 클래스 에디터 같은 거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아까 HTML 문서에 보셨듯이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빈스의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스 프로퍼티 에디터스. 자, 요거 있죠? 통째로 들어가 줄게요. 빈스에다가 얘는 왜냐면은 자, 클래스 에디터 셋에즈 텍스트 겟에즈 텍스트 불린. 오, 셋에즈 텍스트 트루냐 폴스냐 이제 이런 걸로 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이거를 해주는 거네요. 오, 데이트 텍스트를 받아서 equals 올로 엠프티. 데이트는 올로 엠프티가 있구나. 뭐이 정도만 봐도 될것 같아요. 포맷 데이트 캡 밸류 커스텀 넘버 에디터. 더블일 때는 밸류 빅데시멀을 뽑고 이제 넘버들을 이제 해주는 거구나. 스트링을 받아서 try number class is instance set value를 해주는구나. 얘를 해주고 set as text set value 어딨지? property edit support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오, 프로퍼티 에디터 서포트를 이런 게 있네요. 파일 에디터 파일에서 getValue에서 얘는 getAbsoluteParse를 이제 파일로 읽고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setValue는 newFile. 프로퍼티 에디터 서포트는 뭘까요?
얘는 복붙을 한것 같은데, 제 기억에 복붙을 한것 같아요. 왠지. 자, 아닌가? 자, 어쨌든 클래스 에디터도 닫고, 자, 로케일도 텍스트 스트링 유틸스는 여기서의 스트링 유틸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트링 유틸스죠. 파츠가 이제 오케이 프로퍼티스 에디터 다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스트링 어레이 프로퍼티 콤마로 나누거나 해서 에 타고 스트링 트리머 한 번씩 보고 URL 에디터 New URL을 하는구나. To external form 가지고서. 자, 그러면은 오토 자동으로 이제 이거를 프로퍼티 에디터를 등록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import. 자. 자바 빈스 자 인스턴스 데이터는 the wrapped object 포장된 객체 중첩된 경로 객체에 중첩된 경로 캐시드 그다음에 중첩된 빈 레퍼스의 캐시드 빈 레퍼스 중첩된 빈 레퍼스 그다음에 커스텀 프로퍼티 에디터 맵을 가지고서 맵으로 이제 커스텀 에디터를 가지고 있네요. 자, can see instruction result for this object to prevent encountering the cost of Java bean instruction every time. 이제 캐시를 가지고서 뭘 한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디 보자. 우후후후. 요걸 가지고서 이제 캐시를 한다? final class, beans에서 스트레스 한번 생성이 되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파이널 클래스죠.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얘는 아 돌립니다. SL4J. 자, 얘를 로거를 로그로 모드 바꾸고, 자, 얘는 이제 클래스 캐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프로텍티드 세트 캐시를 자, 클래스를 가지고서 널일 경우에는 자, 생성자를 가지고서 이제 리절트가 생성자를 가지고서 만들어주고 신기하네요. 생성자가 지금 이구나. 오 이제 이거 약간 신기하네요. 프라이베이트한 생성자가 있는데 약간 싱글톤 다루듯이 했네요. 포클래스를 하면서 이제 클래스 캐시에다가 이제 넣어주고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using cached instruction. 자, 이걸 어디서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빈레퍼 인프에서 이걸 쓰는 거였죠. 생성자. 이거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 예, 잠깐. 잠깐 쉬고 오는 건데 자고 왔습니다. 예.
빈 래퍼 인플 보고 놓고 알려고 할게요. 컨스트럭터. 그다음에 빈 래퍼 인플 set 래퍼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받아서 set 인플 래퍼스. 이거 이러지 말라고 한게 있었는데 이펙티브 잡바에 보면은 생성자 안에서 세터로 치르지 말라고. 왜냐면은 세터를 오버라이트하면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셀 래퍼드 인스턴스 클래스를 받아서 할 때도 있고, 래퍼 인플인데 클래스만 받을 때는, 오브젝트를 받을 때는 이러고, 그다음에 빈 래퍼 구현하기 셀 래퍼 인스턴스 할 때는 중첩된 빈 래퍼에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로 받고 네스트드 중첩된 빈 래퍼는 널로 잡고, 만약에 캐시 인트로스펙트 리절트가 널이거나 포 클래스 캐시 인트로스펙트 리절트는 같을 때는 이렇게 하고, get left class, get left instance, register, custom editor, custom editor 추가하고, register, custom editor, find custom editor. 근데 이거를 막 그렇게 중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빈 래퍼까지는 그냥 이게 어떤 거더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프로퍼티 네임 토큰. 프로퍼티 밸류 셋. 이거는 여유가 날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이기도 하고. 타입 컨버전 이프 필요하면 타입 컨버전 하고.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를 얻어온다. 비인포에서 진단 투스트링 오케이 끝. 자, 빈래퍼까지 됐고요. 빈래퍼 인플 했던 거죠. 빈래퍼. 빈 유틸에 해서 이제 빈 유틸이 왜 나왔을까 보면은 오토와이어 케이퍼블 업셋 오토와이어 케이퍼블 빈 팩토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죠. 업셋 오토와이어 케이퍼블 빈 업셋 오토와이어 케이퍼블 빈 팩토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 빈 유틸이 일단 구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메서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와이어 빈 프로퍼티스. 자, 오토와이어 됐고, 그다음에 빈 속성들을 오토와이어드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존재하는 빈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오토와이어드가 이제 루트 빈 디피니션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파퓰레이트 빈 하는 거네요. 빈
빈 래퍼 인플. 자, 파퓰레이트 B는 어디 있을까요? 자, 우선은 흐름만 보고 가죠. 자, 자. 예. Apply bin post processor before initialization. 이제 드디어 이게 나오네요. bin post processor를 초기화 이전에 등록한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bin post processor를 자, 빈을 리얼트로 뺀 다음에 이제 get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해서 이터레이트를 시켜서 이제 빈에다가 계속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21분이어서 이제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